와, 여기 철새 도래신가 봐. 너네는 이름이 뭐니?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김포 대구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산골 체험하고 싶어서 왔어요. 미니도 데리고 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비떡볶이에 라면사리 추가해서 라볶이로 먹을 거예요. 네, 떡볶이 완성! 잘 먹겠습니다. 계란 하나 먹고. 라면부터. 오. 있고 어묵도 있고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이제 한겨울이네요. 지금 입이 얼어서 이게 뜨거운지도 모르겠어. 맛있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행복하다. 이런 데 사는 것도 괜찮다. 공기가 좋아서 지금 머리 정신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다. 기분이 좋아. 떡을 세 개 한 번에. 어묵도 세 개 한 번에. 나 오늘 뭔가 뿌듯하다.
진짜 맛있네. 떡볶이 이거거든요. 밥이 떡볶이. 여기에 라면사리랑 달걀 그리고 파만 추가한 거예요. 엄청 간단해요. 끓이는 것도. 매운 소스도 있는데 저는 못 넣었어요. 매워서. 이거 3개 끓인 거. 어묵도 진짜 맛있다. 어묵 식감이 통통해. 뭔가 캠핑하는 것 같아, 캠핑. 맛있겠죠? 맛있어 보이죠? 매운맛 소스 있는데 도전. 조절하면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만. 일단 모르니까. 오.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한 개에 다 넣으면 좀 많이 매울 것 같아서. 조금만 넣었어요. 살짝 매콤해진 정도? 맛있어. 우와, 여기 철새 도래지인가 봐. 우와, 무슨 새지? 너넨 이름이 뭐니? 철새 집합소인가 보다. 이 근처가 바다인데 철새가 있어? 철새 도래지라고 써있었어요. 아, 진짜요? 여기서 술 먹으면 평소 주량보다 더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공기가 진짜 좋아. 추운 건가, 그냥? 남은 감동란 한 개. 살짝 국물에 부셔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진짜 산골 소녀 같죠? 어우, 뭔가 닭볶음탕 같기도 하다, 비주얼이.
아. 매워요? 아니요. 하나도 안 매워요. 수비 중인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도 안 매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